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겠어요?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표어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표어가 없습니다. 뭐 주보에도 안 써 있고요. 이 앞에도 안 써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보시면 앞에 크게 플래카드 해가지고 뭐 강고라야 내 집을 채워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런 표어들을 붙여놓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왠지 그게 좀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구호가 많은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도 구호가 많으면 굉장히 속박이 많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교회 표어를 정하지 않습니다. 또이 예배당 앞에 막뭐 붙어 있는 거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정갈하게 그렇게 예배당을 꾸미고 싶은 마음도 있죠. 하지만 해마다 제 마음속에는 금년도에 나름대로 기준이 되는 그런 그 말씀들이 있고 또 그런 표어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제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세요? 저는 기억 못 하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야 제가 계속 또 하잖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말씀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는데 말씀이 이끄는 삶 굉장히 너무 좀 교회적이잖아요. 좀 어렵게 느껴지고 추상적이고 근데 조금 더 현실적이고 좀 쉬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성질이 아니라 성경이 이끄는 삶. 여러분 어떠세요? 성질대로 사세요? 성경대로 사세요? 성질대로 살아요?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금년에 성공했으면 하는 꿈을 꾸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질대로 살 수도 있고 성경 말씀대로 살수 있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판이하게 다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말씀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게 때로는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아프게 찌르기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알아야 되니까. 또 성경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잃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도 나를 읽는다. 성경을 나만 읽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나를 읽고 나의 숨은 생각, 나의 욕심, 나의 허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비춰져야 돼요. 저는 올한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교인들이 새해 레졸루션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성경 통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해서 문제집을 나눠드렸어요. 성경은 전부 신구약이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 주일에 22장, 20석장씩 읽으면 통독할 수 있어요. 근데 장마다 분량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장으로 나누지 않고 성경 전체 페이지 수로 나눠서 이제 52로 나눈 그 분량만큼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는 일주일 동안 창세기 11장까지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100점 맞아야지. 이런 생각 버리세요. 제 목적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그냥 막연하게 읽지 말고 성경을 읽고 리마인드 하면서 복습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구절을 적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 구절만 쏙쏙 찾아가지고 답을 빨리 적어놓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해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1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여러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분히 성경을 읽고 복습하는 마음으로 또 묵상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가져오시면 제가 또 인원이 너무 많으면 우리 목회자들이 나눠서 채점을 다 해드릴 거예요. 참 잘했어요. 도장도 찍어드리고 또 거기 코멘트도 해드리고 할 텐데, 또 필요하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적어주시면 그때그때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아무튼 금년 한해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주보에 보시면 새벽 기도란 안에 매일매일 읽는 매일 성경 교재 그 텍스트가 여기 적혀 있거든요.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좋고 새벽 기도를 하시지 않아도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여하튼 올한해 말씀이 이끄는 삶, 성질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령을 따라
성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성경 말씀 내 인생의 등불로 삼으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월달 매일 성경 교재가 민수기예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 민수기의 제목에 대해서 두 차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원래는 제목이 없었어요. 성경이 쓰일 때는 제목을 붙이지 않고 그냥 썼는데 후대에 책으로 편집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제목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처음 제목이 붙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제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목과는 사뭇 달랐어요. 우리는 창세기 그렇게 하는데 창세기는 원래 히브리어 제일 첫 단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제목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태초의 그런 뜻이죠. 태초에라고 하는 첫 문장이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이고 우리는 이제 영어에서 번역을 하고 제네시스라고 하는 것에서 번역을 하고 또 그 영어 번역을 한자로 한자에서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다 그래서 창세기라는 이름이 붙었죠. 여러분 민수기의 제목은 원래 민수기가 아니고 그 첫 히브리어 문장의 다섯 번째 나오는 단어 레 미드바르라고 하는 게 제목이었어요. 레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인 더 윌더니스,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의 원래 제목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부터 4장 그리고 26장에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숫자가 쭉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고 또 영어로 번역하고 한글로 번역되어 오는 과정에 영어 성경에서는 숫자라는 뜻의 numbers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고 우리 성경에는 백성 및 헤아릴 수 그래서 백성을 셈했다 백성을 헤아렸다라는 뜻으로 민수기라는 제목이 붙은 거죠. 근데 원래 제목 르 미드바르라고 하는 제목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제목이에요. 광야에서 왜냐하면 이 성경은 특별히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며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들의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 훨씬 더 적절한 제목일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의 배경은 광야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기대했던 땅은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었죠.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광야인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을 아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거기 보면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친 살인자는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차피 죽으니까. 광야로 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린 광야를 사실 경험해보지 않았죠. 이 아라비아에 있는 이 광야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낮에는 50도 가까운 정말 뜨거운 햇볕 그늘 한 점이 없어요. 밤에는 또 이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아주 급격하게 추위가 닥쳐옵니다. 그 일교차가 큰데요 여러분 일교차가 커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심장과 혈관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산소 흡수량, 심박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생기면서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고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절기 되면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가 그 일교차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또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고 무엇보다도 물이 없습니다. 요즘 교회에 물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날마다 물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게다가 전갈과 불뱀이 득실거리는 그곳은 애굽 땅만도 못했어요. 그래도 애굽에서는 매일 먹을 양식 걱정은 안 했죠. 배불리는 못 먹어도 기름진 음식은 못 먹어도 그냥 일할 수 있는 만큼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만큼의 양식이 주어졌어요. 마실 물도 주어졌어요.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뭘 먹어야 되지? 오늘은 먹을 수 있을까? 오늘은 마실 물을 구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광야를 이제 막 여정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두 달 동안 천천히 움직여서 도착한 곳이 시내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11개월 정도를 머물렀어요. 그렇게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지시하시고 성막을 만들었죠. 그게 11개월. 그래서 13개월이 지나서 이제 다시 광야를 행진하기 시작할 그 시점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여러분 떠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은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떠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였어요. 애굽을 떠날 때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전에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이 어떤 곳일까요? 시내산은 노예였던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신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세상을 향해 새롭게 출정하는 준비를 하는 곳. 그 목적을 위해서 십계명도 주신 거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성막도 주신 거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을 떠나는데 광야를 행진하는 시점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셨어요. 특별히 남자 20세 이상 한 명 한 명 명단을 만들도록 했는데 그렇게 세어보니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숫자죠. 여러분 숫자가 왜 중요하냐, 인구조사가 왜 중요하냐. 여기 남자분들 한국에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 매일 점호를 합니다. 맨날 숫자를 세요. 사고 몇 명, 휴가 몇 명, 총인원 몇 명 매일 보고를 하죠. 군대에서 숫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교인들하고 선교를 가면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숫자를 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몇 명인지, 밥 먹을 때 숫자 세고, 경건의 시간 할 때 숫자 세고, 버스 타면 숫자 세고, 현장에 도착하면 숫자 세고 계속 숫자를 세요. 왜 그렇게 숫자를 셀까? 선교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선교 현장이라는 게 무슨 도망가라고 해도 도망갈 때도 없어요. 저만 바라보고 졸졸 따라다니는 데지. 그래도 제가 끊임없이 숫자를 세요. 전에 IT 선교 갔을 때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눈이 그렇게 큰 줄 처음 알았어요. 그냥 목사님이 하루 종일 눈을 이만큼 뜨고는 두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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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살펴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숫자를 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뭐 이렇게 설교하고 하지만 지금도 계속 제가 여러분들을 세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누가 새로 왔나? 누가 오늘 안 오셨나? 한 분 한 분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의 숫자가 크냐 적으냐 거기에는 1도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겠죠. 목사가 숫자에 관심이 없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숫자가 100이냐 200이냐 300이냐가 아니라 그 숫자 속에 담긴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숫자는 전체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소중하지만 하나님께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여러분은요 그냥 여러 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 교회에서 별로 하는 일도 없고 기여하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저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한 거예요. 제가 이어령 선생의 글을 읽다가 크게 감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양 9마리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얘기하면서 인터뷰니까 좀 그 구어투로 쓰여진 글인데 이렇게 이어령 선생이 얘기했어요.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귀한 것 같지 경중이 다를 것 같지
아니야. 99마리도 다 한 마리씩이야.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 그건 통계야. 그러나 100만 명이 죽어도 그건 다 한 사람의 사적 죽음이지. 그걸 잊으면 안 돼. 100만, 1000만, 10만 숫자는 크지만 그건 다 하나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5천 명이든 만 명이든 다 하나하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왜 중요했느냐? 나머지 99마리도 다 하나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60만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우리들처럼 하나, 둘, 셋, 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원수면 맨날 안 맞잖아요.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 둘, 셋 세지 않아도 그 60만 3,550명의 숫자를 다 이미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숫자를 세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숫자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숱 작은 사람, 머리 벗겨진 사람 좋아한대요. 수고를 덜어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숫자를 세라고 하셨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바닷가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하나 달랑 얻었어요. 그 아들 이삭이 아들 둘 얻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이 아들 열둘, 그래도 열둘이지만 그래야 12명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을 따라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었어요. 야곱이 내려가면서 부엘세바에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근데 70명이에요, 고작. 그렇게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오래지 않아서 그들은 노예가 됐습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 신음했습니다. 400여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아우성 쳤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해 주셨어요. 여러분, 노예라는 게요, 주체적이지 못하고 공동체 의식이 약해요. 그냥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냥 눈치 보면서 나만 생존하면 되는 게 그게 노예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놀랍게 늘어났어요.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애굽의 당국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인구를 못 늘게 할까? 그 생각해낸 게 이런 거였어요. 그냥 낮에 죽으라고 일을 시키면 집에 가서 푹 쓰러져 자겠지. 그러면 애를 못 낳겠지.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웬걸? 그렇게 죽으라고 일을 시켜도 집에 가서 애만 쑥쑥 잘 낳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에 처하면 처할수록 저들의 숫자는 더 강해지고 더 많아졌어요.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쏟아져 나왔는데 저들은 각자 살았기 때문에, 혼자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만 살면 됐기 때문에 그들이 몇 명인지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광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 숫자를 한번 헤아려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명인지 보고받자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저들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저들이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백성이 아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기적이고 축복이다. 이거를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고단한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다 흩어질 것 같았는데 우리는 다시 모였어요. 교회 재정이 바닥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일이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우리 교회는 인원이 이만큼 모여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물 같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 있어. 흩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그걸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이 장정만 60만 3,550명. 어떤 사람이 참 흥미로운 글을 썼는데 좀 흥미롭기도 하고 좀 한가롭게 여겨지기도 하는 거예요. 남자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명이 넘는다는 건 오늘의 가족 개념으로 계산해도 한 250만은 최소한 되는 인구다. 여러분 굉장한 거 아닙니까? 250만. 그 사람들이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그 250만 명을 줄로 정렬을 시키려면 1200 종대 2000 횡대. 종대 횡대라는 말 좀 낯설으시죠?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1200 종대 2000 횡대를 해야 25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실감이 안 되면 축구장 한 개가 약 2.5에이커, 3,000평인데 그게 32개 정도가 있어야 이 인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라는 거죠. 그것도 이게 다 5와 10을 군대처럼 맞췄을 때 얘기고 뭐 어린애들이 지멋대로 돌아다니지 그렇게 10을 맞추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장정만 20, 60만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행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순구라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 애굽 땅 노예 생활을 하던 저들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하나님은 저들에게 그걸 보게 하시려고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너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연약한 민족이 아니야. 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놀라운 기적이 너희들이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니? 그리고 너희는 이제 각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한 민족이 되어서 조직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질서 속에 함께 행진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광야 생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은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광야는 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을 망치는 곳이 아니라 오늘에 집중해야, 오늘 하루에 집중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다시 들으세요. 오지 않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을 망치는 곳이 아니라 오늘에 집중해야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만나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매일매일 주시는 거.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쌓아봐야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곳이에요. 먼 미래의 복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복, 일상이 복이 되는 곳, 그것이 광야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곳. 내 의지, 내 논리, 내 경험은 다 무효가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 그게 광야죠. 하나님은 저들에게 숫자를 세면서 자신들이 이제 더는 노예가 아니고 소수가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며 하루하루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백성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숫자를 세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필요한 역할을 주셨고 그리고 함께 일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불어 있는 공동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서 있는 게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다르지만 그게 한 데 어우러져서 복을 누리는 곳, 그게 교회예요.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서로 인커리지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는 곳, 그게 교회예요. 아픔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목사가 언제 목사냐? 교인들의 아픔이 목사의 기도 속으로 들어올 때 그때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인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이 성도고 그때 우리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광야에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딴 말씀 안 하세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딴 말씀 안 하셨어요. 숫자를 세보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가나안에서 나올 때 그렇게 작은 숫자였지만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에 고통스러웠지만 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지 않았니? 너희는 더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의 언약의 백성이야. 그걸 말씀해주고자 했던 거예요. 숫자는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숫자라고 하는 건 원래 일반 명사예요. 근데 이 숫자가 묘한 게 고유 명사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등 뒤에다가 등번호를 답니다. 그죠? 축구 같은 경우에 1번은 누가 달아요? 골키퍼가 달죠. 근데 축구에 이제 번호가, 뭐 야구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선수들은 자기 번호를 꼭 가지고 다녀요. 팀을 옮겨도. 이를테면 유명한 번호들이 있죠. 7번 누구예요? 손흥민, 호날두. 10번 누구예요? 펠레, 마라도나.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11번이 되게 중요해요. 누구죠? 차범근. 이게 다 숫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야구선수 추신수 선수가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팀에 입단을 했는데 자기 좋아하는 번호를 후배 선수가 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배 선수가 눈치를 딱 보아하니까 물려줘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추신수 선수에게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추신수 선수가 스위스 명품시계 1,500만 원짜리 선물을 딱 했어요. 저 같으면 번호 맨날 바꿔줄 텐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일반 명사인 그 숫자가 고유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저 무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시면서 우리의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미를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할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소중한 기적이요 보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제 광야라고 하는 고단한 땅을 그냥 무의미하게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내 고유 번호를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저 애굽 땅에서 저 노예들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르심, 세우심입니다. 민수기에서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 임명을 받는 모든 사역자들도 내가 하고 싶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자원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된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 지키심, 도우심을 바라며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광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광야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